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의 김성희입니다. 어제 미증시는 기업들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공포도 완화되고 또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초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심 자극했는데요. 자, 이런 시황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해외 선물의 시내에서도 글로벌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해외 선물의 신 시즌3로 돌아왔는데요. 앞선 시즌과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 대결이 곧 진행이 됩니다. 11월 초 모의투자 대회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그 전까지는 트레이더들과 함께 다양한 글로벌 시황 분석 전해드리고 투자 팁들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 방송 함께 하신다면 매매 대결도 더 재밌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전화번호 023153-2611번,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실 이번 주 이제 나오는 해외 선물의 시즌3에서 가장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긴장감이 드는 하루가 아닐까. 왜냐면은 이제 오늘 출연진 자체가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사실 모셔왔어요. 네. 굉장히 저도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좀 이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이제 모시기 어려운 두 분에게 많은 질문하고 이제 많은 궁금증 꼭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도 날카로운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세동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또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이 시각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우려보다 양호해 투자 심리를 북돋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기업 상황이 투자자들이 우려한 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영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1.7%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 상승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이 터키를 향해 추가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며 공격 중단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와의 협상을 위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터키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외신이 영국 정부 관련 소식 등을 인용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 위해 협상해야 할 일이 아직 더 많이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파운드화 가치가 장중에 급락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외신 소식도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연은이 미국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9월 시행한 소비자 전망조사에서 3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감은 전월의 2.5%에서 2.4%로 하락했는데요.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매체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하락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하는 연준의 좋지 않은 소식이라면서 인플레이션 약세는 이달 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의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으로 금융시장이 반색했지만 낙관론이 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이 곧 공개될 거라는 소식에 증시와 파운드화 가치가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주가와 파운드화 가치의 급반등은 그간 비관론적 베팅이 과도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영국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승인되더라도 시장이 실망감을 느껴서 이 투매에 나설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마이너스 금리가 실질적인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면서 미국도 금융위기 기간에 이를 통해서 이익을 봤다고 분석했습니다. 샌프란 연은의 젠스 크리스텐션 이코노미스트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해당 국가의 전체 수익률, 국채 수익률 곡선이 낮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국채 수익률의 전체 구간이 마이너스 정책 도구 도입에 즉각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금융 여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통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통화정책위원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는 장단점이 혼재된 결과를 보여왔고 미국 단기 금융시장은 다른 시장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반대했습니다. 또 영국 중앙은행의 거트잔 빌레흐 통화정책위원도 마이너스 금리는 현금으로의 전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현재 0.75%인 기준금리가 0.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뉴욕 증시 개장 상황과 상품별 시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상품별 시세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0.38% 하락세입니다. 2,98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7% 하락세입니다. 7,91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55% 상승입니다. $53 1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4% 오름세입니다. $1,490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7% 오름세입니다. $1,110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뉴욕 증시 개장 상황과 상품별 시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하락, 증시는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봐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크게 이제 이슈거리는 없습니다. 사실상. 네. 지난주 어떻게 보면 미중무역 관련해갖고 고위급 회담 결론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반영되는 과정이다. 이 부분만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겠죠. 네. 오늘 이제 뉴욕 연은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만한데 이번 달 이제 미국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는 사실상 이제 확정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뛰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좀 주목하셔야 되고 네. 지금 장기 인플레 관련해 갖고는 향후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외신 자체가 이번 달 금리에 반영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신다면 저는 좀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는 어쨌든 간에 이번 달 금리 인하 자체가 90% 이상은 육박한 만큼 거의 확정적이다.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향후
올해 말 12월 그리고 내년 3월에 있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힐까, 이 장기 인플레로 어떻게 보면 방향성 자체가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가장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만 파악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브렉시트는 굉장히 장기간 이슈거리로 좀 남았었는데 그렇죠. 이제 다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낙관적인 평가 자체가 좀 이어지는 경향 자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사실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반영을 이끌지는 못하는 중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국면이었고 이제 시장에 대한 반영치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좀 일어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한 부분 그리고 브렉시트에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바로 오늘의 트레이더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할 트레이더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그리고 리치 트레이더입니다. 네,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자, 리치 트레이더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리치 스타입니다. 지난주 휴일이라가지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 안 나오고 이번 주에 다시 또 나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수요일이 워낙 공휴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가 또 이제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또 대회가 또 열리는데 또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또 좋은 시장의 지표들 많이 좀 알려드리고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들을 많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티스트 트레이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로 돌아왔는데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레이더 차티스트입니다. 7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서울경제TV 연말 해외선물 특강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쉬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 1, 2 때에도 대회 참여 요청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트레이더를 연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출연을 못했었고요. 이번 시즌 3 시즌 3 같은 경우에 그 취지가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한 그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있는 부분이 네. 저의 투자관과 많이 부합되었고 제가 19년 동안의 그 트레이딩한 그런 경험에서 그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통해 가지고 시청자분들과 좋은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 찾아뵙게 될 텐데 대회 입상보다는 네. 시청자분들께서 올바른 투자관을 갖는 데 시간을 가실 수 있도록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바른 투자, 건강한 투자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좀 인사 나누시죠? 네, 일단은 한 분씩 좀 얘기를 나눴으면 돼요. 네. 리치 트레이더님. 네. 저랑 사실... 뭐 개인적으로 양세동 해설위원과는 뭐 워낙 예, 잘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인사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양사동 해설위원을 제가 좀 많이 좀 괴롭히는 예, 악역으로 좀 등장을 해서 네. 좀 방송 중에 좀 얼굴 좀 빨갛게 좀 많이 만들고 예. 사실 이제 리치 트레이더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 네, 오늘 해선물의 신은 3로 돌아왔는데 그러시죠. 저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아, 하세요. 네, 네. 사실 이제 리치 트레이더는 이제 초대 해선물의 신 이제 초대 우승자죠.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적 리그, 배틀 리그 네. 한 번에 다 우승해 버린 전 리그였습니다. 네. 7개. 그래서 굉장하네요. 이제 네. 좀 자랑을 제가 대신 해드려도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우월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등과의 격차 자체가 굉장히 우월하게 해서 네. 이제 엄청난 수익금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나와갖고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는 트레이더로 알고 계신데 이번에 해외 선물의 시즌 3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안 하면 중간에 포기하겠습니다. 아~ 근데 1등은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반까지 네. 1등으로 계속 치고 나간 다음에 다시
그게 중반에서도 1등이 안 되면은 그냥 관망이 날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이 멘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네, 앞으로 좋은 트레이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 트레이더였어요. 아, 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제 은둔 고수라는 좀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맞는 트레이더가 아닐까. 이제 서경의 이제 해소물신 시즌 네. 3를 이제 처음 출연하신 거죠. 해소물신이라는 네. 코너 자체가.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예의를 들었는데 섭외가 가장 힘든 트레이더가 아니었나. 왜냐면 이제 왜냐면 방송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욕심보다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트레이더에 대한 활동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트레이더가 아니었을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과찬이십니다. 아유, 너무 과찬인가요? 사실 이번에 딱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게 네. 해외선물의 시즌 3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섭외가 어렵게 네. 돼갖고 이제 참여하시게 되셨는데 각오 한마디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우리 리치 전문가님께서 1등을 아니면 관망하겠다. 아,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저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좀 웃자고 한 말이었어. 네, 이제 보통 이제 투자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입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번 투자대회에 대해 가지고 앞서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데 더 의의를 두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번 대회에 입상보다는 제가 그동안의 시스템 트레이딩,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러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례들, 그 다음에 제가 실전 그 대회에서 그러한 전략대로 진입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그렇다면 앞선 시즌에서는 좀 출연을 고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시즌 3에 좀 이렇게 출연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그 PD님께 처음에 이제 섭외 연락을 받았었었는데 PD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번 대회 취지 자체가 네. 보통 이제 선물 투자라고 하게 되면 시청자들 포함해서 대다수의 투자자들께서 대단히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이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달러를 볼 수 있는, 애국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렇죠. 또는 시장이 상승할 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페어하게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관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시청자분들께서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이번 시즌 3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차트스트 트레이더의 올바른 투자관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트레이더들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상품별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상품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표 그리고 이동평균선 분석을 통해서 전략 드리고요.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의 전략도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S&P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S&P500 전일 대비 0.3%가량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7개가 상승, 4개가 관망, 1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2개 전부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9명의 트레이더들은 4명이 상승, 3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S&P500은 전체적으로 좀 매수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 두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S&P500 어떻게 방향 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우리 리치 트레이더는 다운 들어주셨고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관망 들어주셨네요. 자, 리치 트레이더부터 전략 들어볼까요? 정확히 말하면 다운이라기보다는 업 앤 다운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왜냐면은 일단 저는 이제 S&P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8시부터 말씀 여기서는 아니었지만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일단은 S&P는 3000 위에서 3000에서 3010 사이에서는 매도로 전략을 해야 된다고 이미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3천 위를 한번 어제 찍었었죠. 3천 상까지 찍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일단 차트를 한번 살짝 키워서 보신다면은 어제장에 3,003.25포인트 고가를 찍고 밀렸죠.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이걸 일단 보셔야 돼요. 일단은 S&P하고 나스닥 이 종목을 본다면은 결국에 미국의 증시잖아요. S&P 같은 경우는 이제 500개 기술주를 이제 나스닥 기술주를 빼고 500개 이제 튼튼한 종목들을 모아놓은 이제 뭐랄까 이제 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30개의 가장 뭐랄까 우량주를 모아놓은 곳이고 이거 S&P 500이 결국 우리나라의 코스피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S&P가 가장 미국의 뭐랄까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권을 먼저 봐야 되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얼마 전에 스몰 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몰 딜이라고 하기에 조금 껄끄러운 미니 딜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몰 딜을 하기는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 아직 뭐 어떠한 사인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합의 정도만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도 마찰음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네.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관호 작용해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항셍 홍콩이죠. 홍콩 시위권으로 인해가지고 중국 측,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제 조금 말할까 이제 중국에 조금 신기를 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좀 법안에서 의결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나왔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반발이 좀 있었죠. 그렇죠.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현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결과적으로 언젠간 끝나긴 끝납니다. 끝나긴 끝나는데 일단 가이드라인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나오려면은 부분적 합의나 일단은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초고 합의안 자체가 이번에 나온 게 스몰 딜, 미니 딜로 나왔죠. 미니 딜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썩 만족시키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하고 나스닥 미국 증시 자체가 좀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고가 결국 S&P 같은 경우는 3,029.50자리가 직전 고가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넘어서면 이제 다시 신고가가 되는데 이 자리 쪽에 온다면 저 같으면 이 자리에 가까울수록 매도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3,000에서 3,010 사이 자리에서는 매도 쪽으로 일단 바라보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손절을 잡는다면 좀 레인지를 좀 길게 잡아서 3,060 정도 찍으면 차라리 손절을 하는 대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잖아요. 맞고 떨어지면 다시 S&P는 2,900을 테스트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는 뭐 100포인트 이상 먹는 거고 손절되면 50포인트 손절되는 거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이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8,000 뭐 나스닥도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나스닥은 뒤에 따로 없네요. 근데 나스닥도 여기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나스닥도 일단 8,000 위에 올라서면 일단 저는 매도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의안 자체가 부분적 합의안이었고 거기도 이제 스몰 딜이라고 하기에 좀 약간 애매한 미니 딜? 미니 딜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일단 이제 홍콩에 대한 시위권에 대한 게 이제 중국 쪽에서 약간 뭐랄까 이례적으로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했어요. 그 부분이 내관으로 적용해버린다면은 S&P나 나스닥은 뭐 오늘장에서 큰 상승이 일어나기보다는 오늘장 뭐 약간 보합권을 이르다가 아니면 약간 반등 후에 다시 조정받는 이런 그림을 가지 않을까 해서 일단 다운 쪽을 들어왔는데 오늘 장만 기준으로 다운을 잡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 강한 상승세보다는 상승이 나온다면 제한적인 상승만 나오고 하락한다면 다시 2900 또는 2800까지 테스트하러 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게 전 더 맞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아직 가이드라인 자체가 좀 많이 모티브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매수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오히려 차라리 고점에서 매도 전략을 노리는 게 더 극점 자리로서 맞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리치 트레이더는 S&P 500 매도 의견 주셨는데 홍콩 시위와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미중 무역 협상 스몰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원한 가이드라인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인 3,029.50선에 오면 매도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어떤 의견일까요? 오늘 뷰 자체는 제가 관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으로 보는 이유 자체는 일단 어제
대단히 많은 큰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에 대한 조정에 대한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네. 보고 있고요. 지금 잠깐 같이 함께 보자면은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뵙기 때문에 제가 위클리뷰로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자료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S&P를 보게 되면 이번 우리가 지금 봐야 할 부분은 키포인트는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제가 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보면은 위에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이 있고요. 이게 삼각형의 모양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고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보게 되면 현재 포인트 2998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3024에서 3033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권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2946.50까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앵커님과 이제 리치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혼조세를 계속 가져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을 가기 전에 일단 2019년 자체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자체가 좀 하락 국면을 가고 있다라는 대세적인 우위에 있고 네. 그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금리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위와 아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폭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오늘 관망 의견 주셨는데 일단 어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관망 보고 계시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혼조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세동 해설위원은 이 두 분의 의견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두 분의 의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매도의 의견 그리고 웨이팅의 의견을 들었지만은 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동일한 부분이 오늘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사실 공통점입니다. 네. 이 부분 꼭 주목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한 분께 한 분씩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제 미니드 리치 트레이더 분께 먼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마음껏 하십시오. 편하게. 사실 이제 리치 트레이더와 얘기를 나눌 때 좀 시향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눠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궁금한 부분 자체는 자, 아까 전에 표현 자체를 이제 미니 딜이라고 좀 표현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외신에서 평가 자체가 스몰 딜이라는 표현 자체를 계속적으로 꺼냈었는데 사실 이번에 의견 자체가 스몰 딜이냐 아니면 협상이 없을 거냐 이 둘 중으로 굉장히 갈린 상황에서 스몰 딜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중무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상승 추세가 나온 국면 자체가 있다고 좀 보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한적일 거라는 표현을 좀 이제 한 것 자체가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이제 시황,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시황에 대두되는 입장으로 시황에 대두되는 거지. 입장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네. 합의안에 대한 초고 합의안 자체가 네. 지금 미국과 중국도 스몰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견이 그 안에서도 또 이견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완벽한 스몰 딜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니 딜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 스몰 딜에 대한 자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는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게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무역 분쟁 자체를 마찰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계속 국선장에서는 매수 쪽으로만 대응했어요. 국선장에서는 계속 매수로만 대응했고 오늘도 매수 대응했고 어제도 매수, 그제도 매수 이렇게 매수 대응만 했었는데 이제 슬슬 이제 나스닥과 S&P의 뭐랄까 이제 합의안인 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일어날 거라는 건 감안했어요. 하지만 그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정오가 많이 가봐야 정오가 근처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 저항선인 S&P 3000과 3010 스타일에서 일단은 당연히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합의안의 자체가 너무 미미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마찰함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홍콩이죠. 홍콩 시위권에 대해서 중국이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끌고 와버리면은,
이게 미중 무역 분쟁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시황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이게 미국 지수가 건강하게 상승하려면은 부분적 합의가 아니라 완벽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완벽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합의안에 대해서 사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단계까지가 오면은 상승 국면이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신고가 근처 또는 3000에서 3010 사이 자리에서는 매도 쪽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정리하신 부분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한 관점 자체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은 끝발이 다 했다. 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 이 정도의 약발 정도까지 한 네네. 거예요. 딱 할 만큼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탄핵 소추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게 된다면은 미중 무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제기된 상황이었어요.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차트리스님께 미증시 관련해 갖고 단도직입 쪽을 좀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부분인데, 자 네. 미증시가 사실 이제 역대 최고가에 굉장히 가까운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갱신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가 갱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네. 이제 화면 보시고 생각해 주시죠. 네. 보통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참여를 위해 가지고 글로벌 경제 관련해 가지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또 경제학 교수님들의 강연 내용들을 찾아보고 많은 내용을 봤어요. 근데 대체적인 내용 자체는 지난 2018년, 2019년 올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S&P의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혹시 지금 차트를 같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네, 차트를 잠깐 같이 한번 띄워보자면 네. 지금 S&P의 움직임을 같이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월봉 그림입니다. 월봉 그림을 보면 주가가 지난 2018년, 19년 동안에 저점을 23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사이까지 박스를 형성한 다음에 지금 고가를 갱신하기 위한 모양을 지금 만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정 관련해서 대단히 안 좋은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가 반복을 하면서 대단히 시장 분위기가 흐트러뜨리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메이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봤을 때 메이저는 개미들이 돈을 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투자 심리가 무너지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행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뉴스로 작용되지 않는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악유가 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극적 타결이 될 것이고 글로벌 경제를 다시 부양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트를 보기 알겠지만은 지금 오랜 상승 고점에 대한 돌파를 위해 가지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빵 터트린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개미들의 위축된 투자 심리를 이용해서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만들고 메이저들은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정리를 다소 해드리자면은 고가 갱신 자체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은 지금 두 분에 대한 측면 자체는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이제 증기적인 측면 자체로 어떻게 보면 저항에 대한 부분이 한 차례는 부딪힐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고가 갱신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차트리스트님의 설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S&P500에 대해서 리치 트레이더 그리고 차티스트 트레이더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의 의견까지 한번 덧붙여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 저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곧 또 오일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죠. 자, 먼저 크루드 오일 오늘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전일 대비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서 6개가 상승, 4개가 관망, 2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매수 의견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 분석은 6개가 상승, 6개가 하락 나타내고 있고요.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4명이 상승, 3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현재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조금 갈렸지만 매수 쪽으로 조금
조금 더 무게가 실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어떤 의견 보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리치 트레이더는 관망,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역시 리치 트레이더부터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오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제 장에 물어봤다면은 당연히 매도 쪽으로 바라봤을 텐데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조금 판단하기에 좀 까다로운 게 오늘 장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올라가면은 두 군데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53.98에서 54.10 사이에 있는 저항마디가에서 한번 부딪힐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55달러를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 보이는 모양새거든요. 거기를 찍으면은 또다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구조라서 만약 그걸 오늘 빨리 찍으러 가잖아요. 빨리 찍으러 가면 또 빨리 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바라보는 거는 오일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밴드 박스권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로 판단이 됩니다. 올라간다면 상단 밴드는 55달러, 55달러를 만약 돌파한다 하더라도 많이 돌파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단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 주 상태에서는 하단도 그렇게 많이 열려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오일하고 어차피 미국 증시는 오일하고 이제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일이 좀 이슈가 있었어요. 오일이 이슈가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건 뭐 이제 드론 공격 테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좀 빨리 좀 회복이 된 게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 가동이 이제 다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그 건은 이제 희석이 돼버렸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재고 지표가 이제 수요 이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드라이빙 시즌은 끝났거든요. 드라이빙 시즌 끝났기 때문에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면은 이제 슬슬 제가 이제 옛날 한 8월 달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드라이빙 시즌. 오히려 드라이빙 시즌 때문에 분명히 상승이 나오긴 나온다.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했는데 네. 거기서 아래에서 상승 많이 나왔어요. 50달러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물론 이제 특별한 이슈가까지 껴서 63달러까지 올라가긴 했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운인 거죠. 그쵸? 운이라서 이렇게 올라간 거였는데 그런 사건이 터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네. 몰랐는데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갔죠. 결국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제 63달러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이 제 방송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말씀드렸죠. 하락 쪽이 더 많이 열리지 이제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 이슈 자체가 나왔는데 여기서 물량이 너무 많이 위에서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없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또. 그렇죠. 많이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밴드를 좀 확인하는 모양새를 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올라가 봐야 일단 1차 저항 자리인 53.98달러 그리고 네. 그 다음 자리인 55달러 바로 아래 지점 이 자리의 저항대를 확인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52달러가 무너지면은 거기서 이제 51달러 중반 후반 중반 정도에서는 반등세가 나오는 이런 지지하려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주는 이 레인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레인지를 좀 보시면서 지금 현재는 뭐 수렴하는 과정의 모양새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의 모양새 자체가 수렴하는 모양새고 특별한 이벤트가 지금 없죠. 하지만 이제 지금 재고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재고 지표가 이제 나왔나요? 재고 지표를 보고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 지표에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재고 지표를 조금 순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재고 지표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그리고 밴드를 설정하셔서 그 밴드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그 아래쪽에 좀 가까워지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레인지 51달러 중반 정도에 가까워지면 약간 매수 쪽으로 좀 눈을 돌리셨다가 55달러에 좀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는 매도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그런 밴드권의 형성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리치 트레이더는 오일과 관련해서 관망 의견 주셨는데 한 52달러와 55달러 사이에서 좀 밴드를 형성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이번 주 위클 리뷰를 보게 되면 지난 사우디 사고 이후에 네. 주가가 어마어마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에 대해서 이제 저점이 지지가 되면서 추세 전환을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에 봐야 할 부분이고요.
데일리로 오늘 트레이딩 관점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차트에다 선을 두 개를 그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새벽부터 오늘까지 하루의 움직임인데 저점이 52.6에서 고점이 53.2 정도 사이에서 대단히 오랫동안 횡보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였다는 걸 결국은 이제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상단을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시간 이후의 뷰 자체를 업으로 본 이유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53.18을 넘어간 위에서는 매수뷰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은 53달러에서는 손절라인 죽어서 매수뷰를 본다면은 지표 발표 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53.18달러 선에 손절라인 주고 매수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양세동 해설위원은 두 분의 의견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오일이 굉장히 추세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 자체가 지금 다소 제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리치 트레이더, 잠시만요. 리치 트레이더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드론 사태가 사실 터진 다음에 유가가 사실 이제 원 수준으로 다시 회귀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가동이 이제 원 회복 자체가 이루어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가 안정화에 다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다른 한편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사실 제기가 되는 부분이 앞으로 중동이 유가에 대한 가격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미국이 유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건 이미 될 것이다. 이미 한 3년 전부터 그랬어요. 네. 네 이미 3년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별 크게 새로운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은 네. 결국에 오일이 옛날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일이 100달러 넘어서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치킨 게임이었죠. 미국과 중동과의 치킨 게임이 시작돼서 오일이 20달러까지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오일의 기름 가격을 낮추고 싶어해요. 왜냐? 미국은 자기네에서도 기름이 많이 나요. 많이 나고 또 셰일 오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더 생산량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미국은 기름을 비축을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자기네 생산한 거를 다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중동은 계속 뽑아서 계속 팔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단 자기가 비축할 때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을 잡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일 오일을 더 전문화시켜서 더 개발을 하고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심지어 어떤 사태까지 났냐면 예전에 40달러 오일이 40달러 아래로 내려갔을 때 미국의 세일 오일 업체들을 그때 세일 오일 업체들이 정확히 90%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남아있는 10%는 왜 살아남은지 아십니까? 살아남은 이유가 미국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줬어요.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그걸 막았거든요. 왜냐?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결국에 다 죽고 난 다음에 결국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승리해서 중동이 승리해서 오일 가격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셰일 오일 업체들 어떻게든 살리려고 90% 이상 죽었는데 나머지 10% 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유가가 40달러 이상으로 40달러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렇게 많이 죽어 나갔는데 40달러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다시 이제 업체들이 다시 이제 불 붙고 다시 투자하고 지원받아가지고 다시 또 생산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도 오일 가격은 더 내리고 싶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치킨 게임이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있죠. 만약 오일이 예전처럼 이제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론 공격 받고 난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바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이제 10월달 아니죠. 10월달 안에 오일은 70달러를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뷰를 바꿨어요. 아니다. 60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고 뷰를 바꾼 다음에 또 다시 뷰를 바꿨어요. 목표치를 58달러로 바꿨어요. 결국에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걔네들 다 틀린 거죠. 일단은 왜냐면은 위에서 역다이버전스를 맞고 내려온 종목인데 얘가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 올라가면은 당연히 역다이버전스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옵션 만기 월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월물까지는 적어도 못해도 다시 뭐 57달러를 넘어가는 그림이 나온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일 가격이 뭐 주구장창 뭐 이런 말도 있죠. 뭐 얼마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테러 나왔을 때 심지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100달러 간다는 이런 기사들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제가 방송 중에 제가 김성 앵커님한테도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100달러 죽어도 못 간다.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100달러 절대 못 간다. 70달러도 못 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70달러도 못 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상이라니까요. 70달러 가면은 미국에서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다시 치킨게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에서 생산량을 엄청 늘려버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떤 입장이냐? 걔들은 오일을 다시 가격을 떨어뜨려버립니다. 왜냐? 미국 업체를 다시 죽이기 위해서. 그럼 다시 치킨게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은 가격이 상당히 어느 정도 뭐 많이 올라가 봐야, 진짜 많이 올라가 봐야 60달러 이제 돌파하는 정도만 나오지 70달러 올라가거나 그럴 리는 당분간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없고 뭔가 빅 이슈가 있어야 되죠. 다시 한번 뭐 사우디의 뭐 세어디 생산 시설에 한 30% 이상이 뭐 그냥 피해를 입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뭐 유가가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다. 왜냐하면 지금 드라이빙 시즌도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한겨울 되면 또 기름을 또 이제 천연가스가 부족하면 기름을 또 많이 쓰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건 또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올겨울도 뭐 항상 이제 겨울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오일은 어느 정도 상승폭도 제한적으로 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지금 차트상으로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밴드권을 형성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뭐냐면 이제 리치 트레이더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자체가 사실 이제 외신에서 평가하는 이제 유가에 대한 가격 자체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네. 이란 제재 사태 때도 100을 넘어갈 것이다라고 외신에서 이제 많은 평가를 했지만은 결국은 반대적으로 이루어진 상황 자체가 전개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티스트 네. 트레이더님 네. 한번 질문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연말에 이제 OPEC에서 감산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중동 사태가 있었지만은 네. 이제 오펙에서 힘을 잃었다는 얘기 자체가 나와서 네네. 이번 감산 때도 어떻게 보면 감산을 해봤자 상승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런 평가가 다소 이루어지는데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논리를 놓고 본다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빼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감산을 하게 되면 공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오일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까마득하게 잊혀졌을 것 같은데 오일 가격이 110달러, 120달러 하던 때가 있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지난 2008년 때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자그마치 40달러 하반까지 떨어지는 1년 내내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일 가격의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과거의 오일 가격 자체가 80에서 120달러 선에서 움직였던 가격 자체가 현재는 80달러에서 40달러 사이까지 폭이 아래로 내려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40달러, 80달러에 중간을 놓고 본다면 60달러라는 가격이 중심 가격에 해당되는 거고 그게 시장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게 60달러 아래에서 40달러 아래는 우리가 장기적인 뷰로 봤었을 때는 매수뷰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얘기한다면 현재 53달러 사이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올 4, 4분기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내용 자체를 다소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상승에 대한 뷰는 있지만은 공통된 부분은 확실하게 있어요. 굉장히 제한된 상승, 과거와 다른 제한된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양세동 해설위원의 질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 오늘 시간 관계상 아직 저희가 오늘 상품 볼 게 많이 남아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함께한 세 분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함께한
뭐 느낌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셨나요? 오늘 두 개 못 한 건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아, 네. 자, 차트스 트레이더님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한 7년 만에 서울경제TV를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네. 기분은 한 7년 정도 젊어진 느낌입니다. 너무 반가워. 10년 젊어진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찾아뵐 텐데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께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번,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로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한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